이번 범띠죠? 네. 범띠, 예. 네. 범띠 또 읽어주세요. 읽은 게 아니라 적어놨다고. 아, 그니까 그 전에 뭐 봤다니까. 25살짜리 범띠. 끼가 되게 많은 사주예요, 이 사주가. 25살짜리가. 그냥 되게 철이 없게 느껴지지만 철이 없어요. 철이 없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일치하지 않아. 그리고 자기 잔머리에 자기가 항상 자기가 당해. 그래서 항상 손해를 많이 보는 사람, 보는 수야.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머리를 안 썼으면 차라리 손해를 안 본다고 해도 안 할 텐데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줬단 말이지 못 얻었을 때는 항상 후회가 따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 잔머리를 쓰면 안 돼요. 잔머리 쓰지 말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너무 고시스게 만약에 상사가 커피 한 잔 좀 줄래? 그러면 딱 그 커피만 주고 말아. 나 같으면 커피 한 잔 줄래? 그러면 여기에 물도 있는데요? 그랬을 것 같아. 근데 딱 시키는 것만 딱 하고 그 나머지를 안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사회생활에서 적응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스스로 사회에서 버티지를 못해서 나와야 돼. 그러다 보면 이 25살짜리 성향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냐면 내 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 나를 타치했거나 누가 나를 가두려고 하면은 그게 절대로 못 맞춰진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 사회 단체 생활 했을 때는 단체 생활에 못 들어간다. 그럴 때 우울증밖에 안 걸려요. 응? 그런 이 사주가 특히 뭘 잘하냐? 다음에 여기서 내가 이것을 못 이겨놨을 때는 훗날에 내가 운동 생활이라 그랬듯이 운동 생활 하기 딱 좋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어, 스스로가. 이 말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37. 우리가 일곱수 하잖아. 그럼 일곱수가 되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우리 봄띠 37은 올해 조금은 좋아지는 시기예요. 다른 시기보다. 그래서 오히려 작년이 힘들었을 거야. 재작년에 뭐 승진이 있다든지 뭐 네가 직업을 이동하기로 분명히 뭐 내가 다른 데로 뭐 외국으로 파견 나간다든지 그런 애에 있었을 때 작년에는 많이 실패를 많이 봤을 것이고 오히려 승진이 많이 떨어졌을 것이고 작년은 내가 뭐를 하려고도 오히려 안 됐었어. 근데 올해는 내가 만약 뭐 외국에 간다든지 공부를 뭐 외국 또 뭘 자격증을 딴다든지 뭐 내가 무슨 자격증하고 면허증은 또 틀리죠. 뭐 의사 면허증이라 그래야 되냐? 뭐 자격증 의사는 면허증이라 그래야 되지. 야, 대답해, 들고 있네. 그치? 응? 뭐, 어때? 뭐, 다 이미 까발렸는데, 뭐, 안 그래? 그럴 경우는 올해는 조금, 그래도 신중하게 변동의 수가 있으니까, 올해는 신중해서 한번 내 37이면 내가 인생에 딱 적중한 시기라고 생각해. 그래서 37에 나는 멋지게 꽃다운 나이에 나는 인생에 도전 한번 해보겠어. 그래서 만약에 똑똑한 사람은 뭐 미래 대통령도 될 수가 있고 안 그래? 내가 뭐 외국 나가서 큰 뭐 노벨상도 탈 수 있고 뭐 한국 있다고 노벨상 못 타는 건 아니지만 그런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올해 내가 모든 내 일생에 제일 중요한 내 그 직업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해가 37살. 그러니 올해 잘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49살. 아마 작년 재작년 3년 전부터 사업이면 사업, 돈이면 돈, 남자면 남자 다 시궁창으로 넣었을 거야. 정말 자기가 진짜 내가 왜 살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 부모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 사람 이미 그냥 내가 그냥 내 목숨 하나 조용히 눈 감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로 많이 힘이 들었을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대로 아마 다 망했었을 거야. 좋은 게 하나도 없었을 거야. 그리고 연애를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야. 이분들은 결혼했을 때 특히 편안한 인생을 못 살아요. 응? 그런데 언제부터 사실 운이 들어왔냐? 내가 45살 때부터 운은 들어와 있어. 운은 들어왔지만 그 운을 본인들은 저거 써먹지를 못했던 것뿐이야. 써먹지를 못했기 때문에 46살에 만약에 이런 데를 알아서 돌렸더라면 괜찮았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 운이 반대로 기울어져서 정말 힘든 생활을 살았을 거야. 그러나 9세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올해는 큰 변화가 있으면서 타각타각하지만은 또 역시 그 변화로 인해서 갈부터는 내가 풀려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언제 풀리냐? 정확하게 51, 6월달부터 이 사람 아마
내가 성공의 단어, 그 단어로 들어갈 수 있는 해야, 부진하게, 부진하게 자기가 움직임을 준다면, 알아듣겠죠? 그러니, 이분 특히 무슨 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냐? 스님 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머리에 꽃갈 모자를 쓴다든지, 108 염주, 목에 걸고, 108 염주, 화장실 가고 싶냐? 108 염주, 목에 걸고, 조용히 이거 다 나가. 108 염주, 목에 걸고, 우리가, 뭐, 저기 뭐야, 절에 다닌다 그래야 되지? 절이나 우리 같은데, 많이, 이렇게 공들여서 내 목숨을 이어가는 사주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운전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은 8, 9월 달에 천하 없어도 삑! 이 사주를 가진 분들, 특히 2월생들, 조심하십시오. 알았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나요? 61세? 다 풀리면 뭐, 나왔네, 뭐. 뭐, 다 여기서 이렇게 적으나, 이렇게 적으나. 난 뭐, 눈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보고 하는 겁니다. 못해. 특히, 61세. 올해는, 문서 변동에, 내가 이제 크게 내 나이가 61이 됐으니까, 내가 뭐 큰 사업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은 많을 거야. 그래서 오늘 한번 내가 추진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그런 사람이 많이 계실 텐데,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더라도, 오늘 이게 내보내주면은, 뭐 오늘 5월 초하루네요. 5월 초하루이기 때문에, 5월 초하루인데, 뭐, 5월 달부터 내가 그 문서의 변동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부동산 쪽이라든지, 아니면 내 사업 쪽이라든지, 이동수라든지, 코로나가, 뭐, 아니, 다 풀린 건 아니죠. 그쵸? 무식한 용사장님, 옆에서 핸드폰만 보지 마시고, 나 옆에 보지 말라니까, 안 보고 있습니다. 그 조명 때문에. 근데, 이분들이 그 코로나와 상관없이, 외국에 나갈 일이 많아요. 애국에 나가서 내가 성과를 거둘 일이 많으니까, 애국하고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애국에서 문서 도장 찍을 일이 있으면, 나가서 가감하게 난 했으면 좋겠고, 음력 7월 8일 분들이 이제 61세 한간맞이를 한다잖아요. 난 절대 안 했으면 좋겠어. 이 밥이 결코 좋은 밥이 되지가 않아. 한갑 생신맞이, 한갑 뭐 밥이라 그래야 되지. 드시려면 미리 드셨으면 좋겠어. 한 달 전에. 그건 내 생일에 드시지 마시고, 왜? 꼭 탈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냥 나 한갑 없어. 그냥 하루, 한 달 미리 땡겨서 가. 나 이런 식으로 땡겨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응? 또 말할까요? 없네요.